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바나나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아, 제주도가 돌 바람 여자 맞나요? 옛날에는 여자 바람 돌. 그래서 삼다수 아니에요? 누가 그거 아니랄까? 바람이 진짜 아, 시원하게 정말 많이 부네요. 아니, 바람 많이 맞으면 주름 많이 생기는 거 맞죠? 아, 보톡스도 맞아야겠다, 진짜.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갔어요? 아, 삶의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 힘내십시오. 예.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대정읍의 고성리라는 곳인데 이거부터 와 벌써 뭐 달라. 신기하다. 앞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뒤에 궁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차고지가 두 개씩이나 이렇게. 와, 차고지 뒤에 백에 저거 아트 뭐였지 저게? 피양새. 차 몇 대 들어갈 것 같아요? 두 대는 들어가겠는데요? 총 네 대. 두 대씩. 이것도 진짜 돌이겠죠? 겉에를 이제 망치질해서 이제 뗀석. 이렇게 원판인데 원판인데. 아, 그거를 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 집이구나. 됐습니다. 와, 진짜 타일까지 비앙코로 이렇게, 와. 갤러리 온 것 같아요. 아, 이건 또 뭐예요? 작업실이나. 아, 뭐 그냥 다용도로, 작업실? 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게 꿀팁이지. 우와, 뭐, 이거, 여기부터 집이에요? 나 지금 뭘 본 거야, 저거. 너무 멋있다. 약간 브라운 톤으로. 아, 이거 진짜 비쌀 것 같다. 어, 멋들어진다, 야, 이야. 여기가 신발장이고. 오, 신발장 진짜 넓다. 그런데 이런 게 간지라니까. 뭐야? 벽까지 안 붙이고 저 그림자 효과처럼 이렇게 남겨. 살짝 띄워준 거? 아.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뭐. 이 공간은 여기가 게스트룸이라 그러는데 사우나실 말이에요. 벽장. 후에는 또 사우나. 헬스장하면 이런 거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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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이렇게 열리는데. 우와. 야, 싱크대가 있어. 그러니까. 와, 여기다 세줘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 집에 사는 사람은 이것만 에어비앤비로 돌려도 되는 거야. 부모님. 자, 이렇게 아, 해 가지고 이렇게 넣네. 오. 야, 한번 해 줘요. 거기 옆에도. 야, 이게 되네. 아, 이게 기술적인 개방감이 확실하네. 오케이, 밀어. 그렇지. 아, 이거는 서울에 있는 큰 원룸 사이즈 정도의 게스트룸이에요, 진짜. 이게 게스트룸이야 왜? 장모님. 짝! 장모님 들어가세요. 휴지님 가죠. 아, 휴지님. 아. 신기한 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와, 너무 신기하죠? 어, 돌리면 올라와. 어? 와, 신기하다 이거 근데. 재밌네. 와, 세게, 조절. 세게 조절. 오! 샤워. 이게 게스트룸 맞아요? 손님 와가지고 호강하고 가겠다. 보일러실 층고가 왜 이렇게 높아요? 단 쌓아놓고 뭐 쌓아놔도 되겠다. 층고가
우와 여기 지프도 넘네. 본격적으로 이 집을 이제 속을 메인으로 파고 들어갑시다. 아, 이쪽에서 올라가는 저기가 아니라 여기는 따로 독립된 진짜 게스트. 손님들 방해받지 않고 여기서. 자, 이제 이 집에 본격적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만. 아, 그래요? 하나만. 문 되게 무겁다. 제가 보기엔 3m짜리 문이고 3m. 여기 궁궐 맞네.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This is my country. 와, 진짜 넓다. 아, 네, 넓다. 뭐야, 진짜 잔디예요? 진주 잔디 아니고? 아, 이런 거에 놀라지 마세요, 사모님. 이런 거. 태양열 이게 쫙 둘러져 있네. 진짜 잔디인가? 어? 야! 부럽다. 감동이야, 감동. 우와! 진짜 잔디예요? 개 풀어놓고. 어머! 수영장 있어요, 어머! 사모님! 이거 집 아닌데, 사모님. 집이라고 저한테 눈탱이 치는 거죠? 채통을 시키세요. 제가 빅잔 집이라면서 약간 사모님 같은 패션을 하고 왔는데, 와,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와, 씨! 와, 이거 진짜 수영장 진짜 높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폴딩 도어 다 열면은. 아, 충격이야. 한국에 이런 진짜 미드도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런 집 같은 게 이런 게 있다고, 한국에? 어? 여기서도 사모님 목욕탕 장사하지. 1인당 하루에 5,000씩만 받아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원목 냄새. 원목 냄새.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와! 자, 여기 보면 여기 거실 공간인데 1, 2가 시요. 팔이 들어간다, 팔이 들어가. 우와, 이거 황홀하다, 황홀해. 우와. 여기에 소파 놓고, 지금 소파도 없고 뭐 그러게 해서 좀 그런데. 우와, 여기 공간도 너무 이쁘다. 이렇게 블랙띠 하나 들어간 게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엣지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이게 예술로 봐줘야 된다. 와, 여기서는 맨발 신고 다니면 예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닥 마감들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다. 나 이게 자꾸 눈에 띄네, 샹들리에. 아우, 저는 이거. 어? 이게 보여, 와. 난 이 아일랜드 가운데 이 식탁. 아, 요거. 진짜 비. 다현 씨가 만져봐봐요. 도장. 유리막 코팅 같은 거인 것 같다. 와. 오. 이 샹들리에는. 샹들리에요? 샹들. 아니야? 아니, 맞아. 저 사모님 고급지게. 고급지게. 목소리를. 샹들리에나. 이거 진짜야. 플라스틱 아니야. 이거 가격만 엄청 비싸겠다. 이거 대리석 이거 비싼 거 같은데? 얘가 세라믹이라고. 아, 이거 만들었네. 인조로. 순수 대리석이 아니고 세라믹. 아, 만든 거라고. 이게 뭐예요? 눌러요. 아, 이거 스위치. 몰라. 와! 이게 뭐야? 우와. 좋아. 너무 신기하다. 좋아. 근데 여기서 요리를 하는데 후드가 없어. 응. 이게 뭐야? 후드가 올라오세요. 후드 나와주세요. 야, 요거는 진짜 부럽다. 이런 게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운드라프트 후드.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싹 빼가지고. 요리 좀 해봐요. 내가 해야 됩니까? 음식 프로그램 같아, 지금. 집사 뭐해?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빨린다고, 이렇게. 사장님, 담배 펴보세요. 아이씨. 담배 피면 이거 잠깐 가요. 이건 뭐야? 이거 고기 직화, 직화, 직화. 자, 그리고 여기 돌아서니까 오븐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인덕션 와, 일체형인데. 오븐이야? 지 앞에 써있네,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무슨 뜻이죠? 사인. 시그니처. 어휴, 이것도 다 세라믹이네. 세라믹이랬나? 도장. 아니, 도장. 도장이야? 도장이야. 도장. 야, 높다. 어휴, 깊다. 와, 여기까지 다. 우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싱크대.
고급스러운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 얘 또 뭐 숨어 있는 놈이 하나 있어. 이건 뭐예요? 식기세척기. 와, 이것도 식기. 요즘에는 좋은 집도 식기세척기 다 넣어주는구나. 또 열어보면은 이제 수납하고. 미치지. 지금 나는 이 주방이 완전 미쳤다고 생각이 난다. 오, 이거 다 오르는구나. 그리고 여기 또 빌트인 냉장고가 떡하니. 어, 이거 좀 좋아 보인다. 뭐가 이렇게 많네. 1500이야. 그리고 여기 이거 와인.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더하면 3000이야. 와, 김치냉장고도 이렇게 안 김치 냉장고도 있고. 야, 옵션만 벌써 이거 한 50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넘지. 아니야, 저 어지러워요. 좀 천천히 보세요. 너무 좋은 걸 한꺼번에 보여주니까. 자, 잠깐만. 아, 여기서. 너무... 원래 주방이 요만한 거 해야 되는 건데, 야, 이거 애벌빨래 할 수 있게. 야, 역시 또 여자라고 애벌빨래 안 해. 건조기하고 드럼 세탁기 준비돼 있고. 거친 느낌이 아니고 진짜 방처럼 예쁘게 온화한. 여기 조그맣게 거실 화장실이 준비가 돼 있네. 거실용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 화장실 몇 개가 있다는 거야 여기? 거기가 있지. 이거 여기도 이거 똑같구나. 이렇게 하면 찬물이고 이렇게 하면 또 뜨거운 물인 거야? 와, 이거 센세이션하다. 아, 참. 고급스럽게 또 이제 영어도 나오고 이제. 자, 그다음에 여기가 마스터룸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멋먹이 다 냄새가. 멋먹 냄새가. 자, 오, 마스터룸 공간. 아, 마스터룸이에요 이게? 야. 누워 있다가 물 좀 담가야겠어. 수영하면 돼. 아, 그럼 불쌍한 미아이너 씨 이렇게 되다. 아, 그럼 나가서 불쌍 총당 총당. 이쪽에 문이 또 아, 숨어 있는데. 뭐 화장실에 좀. 오케이. 오, 오. 와, 이 원목 그대로 깔았네. 야, 거울 봐. 거울 봐요. 아, 진짜 좋겠다. 아, 부럽다, 이렇게. 이런 데서 옷 딱 갈아입고 막 그러고 싶다. 딱 옷을 입고. 어떻게 오늘은 이게 좀 잘 맞을까? 무섭게.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 집에 살면 여기는 진짜 온리 나만의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러스 딱 대기하고 있네. 와, 아, 이거 화장실이에요? 어, 마스터룸의 화장실. 즉, 안방 화장실. 아니, 원룸 아니야, 원룸? 여기가 덩크덩 혼자 있으니까 야, 예술적이야. 세면대 위에 대리석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 홈이 있어, 홈이 있어. 아니, 좋은 집들은 위에다가 그걸 안 해놓나 봐요. 다 수납을 다 밑에다 빼놓고 잡스러워 보이는 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어, 자기야 빨리 씻고 들어와 이러고 여기서 샤워를 하는 거야. 샤워를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같이 꼼냥꼼냥 하는 거지. 그래서 다리를 뻗어도 끝이 안 닿아요. 아, 이거 빨리 탈 만져봐요. 살아있어 다 이렇게. 물 좀 틀어주세요. 아, 이렇게 딱 이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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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네.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쌍들리에가 있네. 쌍들리에. 쌍? 아, 샹. 자, 2층에 올라와서 이제 화장실 또 있네. 이야, 안방 화장실처럼 또 똑같아, 똑같아. 아, 똑같아요? 응, 똑같아. 야, 진짜? 어. 아니, 욕실을 이만한 거에 두 개를 똑같이 놔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잖아. 지금... 이런데 마감 수준들이 진짜 예술이에요. 하나의 선도, 뭐, 오차도 없이 딱딱 떨어지고. 아, 근데 이거 욕실 진짜 넓고 크다고 좋다. 부럽다. 수입이다. 데서... 어, 오케이. 메이드 인 쩔매냐, 쩔매. 독일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만드나 보다. 짜증나. 이
2층에 이제 올라와서. 아, 저 형 이쁜 거 봐. 그래. 이런 거거든. 이런 이거는 거. 2층 거실 아니에요, 그렇죠? 응, 2층에 이제 중간 사이즈의 거실. 자, 이건 뭐야? 발코니인데. 아니 뭐 조그만 쪽문은? 나도 볼래, 나도. 진공청소기나 긴 걸레 때 같은 거 이런 것도 오케이. 놓고. 방 중에 하나인데. 야자수가 뭐? 야자수? 창밖에 있네, 창밖에 그냥. 이거 외국 같다. 이게 높으니까 괜히 딴 집 아래 이렇게 안 내려다 보게 되네, 일단은. 제가 키가 174인데 제가 이러고 와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 호텔이나 빌딩의 맨 마지막 옥상층 타워팰리스 그 곳에 올라오면 맨 마지막 마감부가 이렇잖아. 영화에서 여자 이렇게 여기 위에 올려놓고 유명한 영화 여기다 놓고 밀어? 아니 그... 에휴 와씨 뒤 앞에는 귤밭이 있어요. 산방산 저건 한라산. 아 산이 산에 끼고 있네. 저는 산에 끼고 있는 집에 살아야지 부자가 된대요. 점쟁이 언니가. 야 근데 여기 진짜 딱 테이블 같은 거 갖다 놓고 파티해도 되고. 그렇지. 쫙 긴 테이블 갖다 놓으면 뭐 여기에서 뭐 한 뭐 열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인들 불러다 파티야.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오, 아, 아니 여 등이 이렇게 와이드하니까 진짜 멋있네. 이게 거실 같은 느낌이 계속 있잖아. 여기는 벽지를 썼지만 천장에는 다 페인트만. 거실도 저 도배 아니에요. 페인트. 왜요? 원래 고급 평집은 페인트를 분사해서 칠하고 사포질을 해서 아주 부드럽게 아주 도배지가 우는 모습, 그러니까 울어지는 모습 그런 것도 안 보이고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뭐 화장대로 써도 되고 다용도로 여러 가지. 진짜 수납의 끝판왕이다 진짜. 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화장실. 아 또 화장실 또 있어요? 아, 마지막 화장실. 해바라기 샤워가 있기 여기는 욕조가 없어도 밖에 있으니까 굳이 아, 없어. 메인 욕조가 벌써 두 개나 있네. 저희 지금 둘 다 어지러워요, 지금. 가슴이 멍드는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살면서 봤던 아트 갤러리, 집 그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제일 최고급이에요. 다현 씨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여길 들어와서 젊음에 그걸 누려야 되는데 언젠간 들어오게 근데 그 언젠간이 꼬부러져서 여기 들어오면 뭐하냐. 어, 그치. 아니, 꼬부러져서 들어와서 수영장에서 이거 하냐. 이 집을 지금 갖고 싶은데 지금 못 가지니까 그게 가슴이 아프다. 자 여기서 대망의 예상하건데 이 집이 나가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 팀에서 댓글 답변도 친절하게 달아드리고요. 전화번호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이소 알랑달랑 눌러주이소 지금까지 부동산 바나나TV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